오전에는 소송전을 시작했던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가 오후에는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죠. 지주사 지분을 팔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본인 지분 100만여 주를 팔았는데 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105만 주를 장외거래로 매각해 지분율이 9.27%에서 7.85%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임종훈, 임종윤 형제 측과 송영숙, 임주연 모녀, 신동국 대주주 등 3인 연합이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주주 명부는 지난달 22일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임종훈 대표가 행사할 의결권은 그대로입니다. 사이언스는 이번 주식 매각은 송 회장이 임 대표에게 빌려간 296억여 원을 갚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국세청에 제출할 외부 투자 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3인 연합 때문에 투자가 불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액 주주들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네, 주가 하락 우려에 소액 주주들이 산입 3인 연합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 외에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하루 전보다 1.54% 하락한 32,0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형제 측은 3인 연합이 표대결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송영숙 회장 등을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로 잇따라 고발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